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리그! 특히나 얼굴을 완성시켜주는 바로 사이클링 선글라스, 스포츠 선글라스 고글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된 물건들은 자, 이렇게 일단 오클린 나중에 보고 료카부터 가볼까요? 료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런칭한 브랜드죠. 그리고 나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GCN이라든지 프로 선수들한테도 많이 스폰서십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비싸다? 라기보다 좀 고급스럽게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박스를 열게 되면은 흰색 박스 안에 이제 제품이 들어있는데 박스 자체가 좀 아이폰 패키징이나 이런 느낌을 주는, 하지만 패키징에 신경을 썼지만 그 여분 렌즈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네요. 가격은 이제 지금 이 안에 있는 제품 그 GP1X죠. GP1X가 289,000원으로 다른 거의 하이엔드 스포츠 선글라스의 최상급 가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특징은 편안한 착용감과 고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게가 26g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GP1X 쓰게 되면은 이런 느낌의 조금 개성이 있으면서 무난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공격적이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아 이쁘네. 그리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렌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명한 선글라스들에 납품되고 있는 그런 렌즈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시야가 깨끗하고 좋아요. 깨끗하고 좋은데 추가 렌즈가 개당 한 8만원 가까이 됩니다. 79,000원인가? 그럼 되더라고요. 들어있는 제품 구성은 이거하고 파우치, 그리고 그 여분 코받침, 다리 길이를 커스터마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고, 여분 렌즈 같은 경우도 알아서 사야 됩니다. 클리어 같은 경우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GP1X예요. 근데 이거는 투명 렌즈, 클리어 렌즈를 추가로 장착한 제품이고요. 클리어 렌즈를 쓰게 되면 이런 느낌, 흰색, 검은색. 요새 제가 블랙에 꼽혀가지고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좀 더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좀 렌즈 교체 방식이 처음 쓰시는 분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렌즈 교체는 여기 보면 옆에 힌지 부분이 있는데 이 힌지 부분을 90도로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걸 옆이나 이쪽으로 하면은 자칫하면 여기 부분에 부러질 염려가 있어요. 부러질 염려가 있고 이게 부러지게 되면 소비자 과실로 아마 AS가 무상으로는 안 될 겁니다. 네, 무상으로는 안 될 거고, 꼽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깊숙하게 꼽아놓고 손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90도로 이렇게 꺾어내면 됩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고 90도로 꺾어내면 이렇게 딱 빠지겠죠. 옆에 아래쪽 태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잡고 옆에서부터 벗겨내듯이 옆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렌즈에 지문이 안 묻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반대쪽으로 하죠. 자, 이렇게 빼내면은 여기 걸린 부분이 벗겨지면서 옆으로 싹싹 빠지게 됩니다. 꼽을 때는 이제 중심부터, 이거 근데 생각보다 빼고 꼽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운데를 꼽고 옆에 부분을 끼워놓고 반대편도 쪽도 끼워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꼽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문을 남긴 채 이렇게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죠. 안경 다리, 네, 선글라스 다리 부분이 안에 티타늄으로 된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줘서 머리에 썼을 때 굉장히 잘 지지해주고, 대신에 이 다리 길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는 헬멧 같은 경우에 뒤에 조절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또 전체적으로 렌즈 퀄리티라든지 이런 마감 같은 거는 되게 고급지고 좋습니다. 가격이 289,000원이라는 엄청 비싼 가격이라는 거에 제외하면요. 무게가 가볍고 착용감이 좋고 렌즈 퀄리티가 좋지만 여분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할 수 있는 요카 선글라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브레이커. 조브레이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조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썼고 지금도 계속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식. 조브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다리 부분 길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이 안쪽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 인디케이터도 이쪽에 있습니다. 막 힘으로 잡아 빼고 그렇지 않고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렌즈 교체 같은 경우에도 이 조 브레이크, 그러니까 턱이 빠진다고 하죠. 턱을 빼듯이 이렇게 안경 고정 장치를 올리고 여기를 돌게 되면은 렌즈를 아주 가볍고 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이런 틈새나 이런 부분들이 땀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고 무게가 약간 있습니다. 무게가 34g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풍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좀 습기가 찰 때가 있어요. 어필이나 이런 데서 습기가 찰 때가 있고 도스클립은 기본적으로 나오지가 않지만은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오코스나 이런 데서 서드파티 도스클립이 나와있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맨 처음 나왔을 때 사이버틱하고 강력하고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디자인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오클리 조브레이커였습니다. 가격은 직구하면 뭐 14만원, 15만원이면 사죠 사실. 아! 추가로 조브레이커에 세척할 때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기 길이 조절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들고 뽑아내면은 안경 다리 부분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이 고정부 있죠? 힌지 부분? 턱 고정부를 펼친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로 세척을 하면은 구석구석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빠르게 말릴 수도 있어요. 분해와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도 오클리입니다. 오클리 바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플라이트 자켓이에요. 플라이트 자켓은 조브레이커에서 위에 마치 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왔는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 공간이 생기면서 아까 말했던 뭐 습기가 찬다든지 이랬을 때 습기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 이런 어드벤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밑에 공간이 열리면서 습기를 충분히 내뿜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조브레이커처럼 이 안경다리 길이를 커스텀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여분의 다리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바꾸는 거는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다른 짧은 버전을 끼워넣고 반대로 손으로 끼워넣으면 뭐 착용감은 솔직히 말하면은 요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이클링하면서 잘 쓸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조브보다 더 강해 보죠. 프렌치 자켓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어드벤서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지문이 많이 나와요. 렌즈에. 그러니까 조브나 조브처럼 좀 깔끔하게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를 못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손톱으로 좀 눌러서 어드벤서 이 코패드를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렌즈를 눌러서 빼야 돼요.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으로 렌즈를 눌러서 빼면 이렇게 톡 빠집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잡고 밀어내면은 빠지고 끼우는 거는 반대로 바깥쪽 힌지부터 양쪽 걸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바깥쪽을 다 넣었으면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빡빡빡 뽑아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렌즈에 다 지문이 남습니다. 지문이 남아가지고 또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리했던 코
안쪽부터 이렇게 끼워 넣고 그러면은 자 완성이 되긴 했는데 이제 없던 지분이 생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출퇴근할 때 클리어 렌즈로 바꾸고 이러기가 좀 불편해요. 세 보이는 느낌 자체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 되고요. 무게도 왼쪽부터 가볍습니다. 얘가 20g 대 26g, 얘가 32, 34, 33, 35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태가 없어서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더 무겁다는 거, 대신에 좀 더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얼굴이 되어주는 고글 3종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뭐 세라믹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갈림 프로에 대한 리뷰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